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비 작곡 영국의 성가인데요. 사망권세 깨치고 이 성가대 찬양곡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권세 깨치고 이거 부활주일날 많이 하죠. 아주 세계적인 곡입니다. 조지 제이 엘비 이분인데요. 이분 컨터버리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성당에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어린이 성가대 이거 없앤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린이 성가대 여기서 자라가지고 음악가가 된 거예요. 옥스퍼드도 나오고 로얄 아카데미 음악원도 나오고요. 그리고 19살 때 윈저에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 이 젊었을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에도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있습니다. 외국 교회에서는. 그리고 바로 성가대, 그러니까 보이스 오프라노들이 모인 저 소년 성가대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성가대예요. 거긴 남자들만 하는 그런 성가대니까 거기에 마스터로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47년간 거기서 지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기사자기도 받고요. 특별히 이번 이제 앤셈 이 성가곡 말입니다. 찬양대 성가곡, 그다음에 오라토리오, 그다음에 그 서비스 음악이라 그러죠. 예배 음악.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에는 그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면류관 벗어서 이것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요, 이것도 감사 찬송 멜로디 말입니다. 이것도 이 엘비가 작곡했어요. 아주 그 품이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정말 교회 음악의 최고는 영국이거든요. 이분의 교회 음악관이 이렇습니다. 장엄하고 감정을 더 높일 수 있고 교회 아름다운 스테인글래스나 높이 솟은 아치같이 고무적이며 영감을 지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그런 스테인글래스 안에서 그 햇빛을 이렇게 통해서 스테인글래스를 통해서 오는 그 빛을 느끼면서 그 음향하고 이런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성가예요. 그걸 느낄 수 있죠.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1860년에 The Musical Times라고 하는 잡지에 229면에 이것을 냈고요. 2년 후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10권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악보에 보면 그 날짜가 쓰여 있어요. 3월 1일이라고요.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네.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보시면 The Musical Times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 그 3월 1일, 부활주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곡이 실렸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사로입니다. 베이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죠. 또 베이스도 오르간이 메아리 칩니다. 네, 살아나셨도다. 그 성당의 그 잔향 들리잖아요. 와. 그런데 여기에서 테너 파트 빠빠, 다른 파트는 다
2분표로 되는데, 거기서 테너만 특별히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피아노에서 forte, 피아노는 죽음이죠, 그죠? forte는 부활이에요. 생명. 처음에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무반주예요. 무반주. 할렐루야 합창할 때 무반주인데, 그 다음에 그 쉼표를 두고서 오르간이 빵, 이거 원래 그 오르간 반주곡으로 만든 거거든요. 빰빠빰빰 이거 중간을 뚫고 에코 메아리로 쫙 들리는 거야. 그 메아리가 뭘까요? 아마도 천상의 메아리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처음에도 보면요, 비스가 도레 미파 테너가 봤습니다. 솔라시도레 또다시 비스 미파솔라 하고 계속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죠. 에.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부활절에 많이 외칠까요? 사순절 기간에는요 할렐루야를 안 불러요. 특별히 그 의식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또 저 가톨릭 이런 데서는요 할렐루야를 사순절 기간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에 글로리아가 있잖아요. 대영광송 그것도 안 해요. 미사 통상문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늘 하다가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또 금식 기간도 있고 고난의 길을 다 했다가 부활절 새벽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아리도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외칩니다. 살아나셨다 하고 찬양.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에서 한번 죽음당하사. 이 부분 가사는 이게 번역가사인데 번역가사인 경우에 꼭 소설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가사를 번역했을까? 요사에는 좋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특별히 권위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찾아 들어가면 그 원본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앞에보다 천천히 죽음이니까요. 죄에게 한 번. 왜 한 번일까요? 이건요, 주님의 죽음을 이제 다시 회상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 빨간 글씨, 요 빨간 글씨, 요 부분 내용이 B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0절인데 성경도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찾아서 이 가사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바로 이 가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요 부분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번역가사로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요번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한 번 죽은 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또 같이 보충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고 영원히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음악을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악센트가 있죠. 요거 신, 죄예요. 액센트, 주. 살아납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아주 그 지금 번역가사로도 주님이 사셨다 사셨다 외치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기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사셨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 하반절, 앞에는 그 상반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반절이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말씀이에요. 그냥 살아나셨다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계심을 노래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아납니다. 몸에 뿌리마 앞에 속도로 좀 살아납니다. 보실게요. 예, 아주 감동적이에요. 꼬매 뿌리마, 처음과 같이 그림입니다. 예, 템포 프리모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사셨도다. 이 부분이 바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요 가사예요. 원어가요. 자, 여기에 보면 다시 사셨도다. 소프라노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삼성부가 팡팡 계속 쫓아가요. 마치 제가 얘기,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이 펭귄 효과처럼 말이나 퍼스트 무버, 경제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사셨다, 사셨다 하고 나가가지고요. 비스 파트가 이렇게 솔, 미, 미, 파, 솔, 라, 시, 솔, 도.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소프라노가 레, 미, 파 하고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퍼스트 펭귄. 예? 펭귄이 먼저 막 가서 그 얼음바다에서 머뭇머뭇 할 때 먼저 한 놈이 막 하다가 풍! 가 생각하면 모든 펭귄이 꽉 그냥 글로 들어가서 저쪽 너머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데, 에, 주님 사셨다고 외치는 겁니다. 아,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 사셨다. 여기 이제 에, 처음 부분, 맨 처음 부분에 주님 사셨다예요.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퍼스트 무버가 주님 사셨다 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주님 사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가사요. 그러면 에코로 할렐루야! 천상에 울리고 할렐루야!
울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할렐, 솔라, 시, 도, 레, 미. 그냥 여기저기 다 부활의 메시지예요. 네,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할렐루야. 이거 딱 이렇게 여기를, 야. 꼭 같이 숨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LB에 이거 많은데, 요거는 소프라노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알토 테너 베이스가 소프라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숨을 같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마지막 외침. 할렐, 이번엔 테너, 렐, 요거 분명히 나와야 돼요. 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긴데,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 숨을 돌려 쉴 때에는 충분할 때 돌려 쉬셔야 됩니다. 아, 로, 오, 오 하면서 충분하게 돌려 주셔야 돼요. 난 마지막에 로, 이렇게 숨 빠지면 마지막에 야 못해요. 로, 좀 더, 오, 여기 진짜 클라이맥스. 야!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할렐루야. 야! 여기 인상 쓰면 안 돼요. 폴테넨이라고 슈뚜게 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사셨습니다. 와! 여기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죽음 장면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이게 죽음이에요. 알토. 소프라노 죽음. 엑센. 폴테.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엘비의 영국 성가 사망권세 깨치고 성가를 같이 다뤄봤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우리 모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